본인의 스펙, 우선 학교부터 국중세단 그 학점에서 4점이었습니다. 학점은 4점, 당시 토익 860점. 860점, 금융자격증은 제가 금융자격증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CFP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종 하고, 뭐, 은행 FP 하고, 금융자격증이 굉장히 많으셨네. 예. 그래서 저희 김대리님은 굉장히 많은 은행들의 최종 면접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최종 면접에서는 물을 많이 먹으신 경험이 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증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고, 이후에는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이직을 하시고, 또 은행에서도 영업점에서 본점까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신 저희 김대리님을 모시고, 오늘은 대화를 한번 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김대리님께서 본인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를 주셨듯이 저는 사회생활을 증권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증권사에서 한 8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다시 은행 취업을 위해서 다시 은행에 입행을 하였고요. 처음 4년 동안은 은행 지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본사 자산 수탁을 하는 업무를 지금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하나씩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은행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은행을 본점에서 지점까지 다 근무를 해보셨는데, 본인이 느끼시기에 본점 근무는 이렇고 지점 근무는 이래서 어떤 분들은 본점에 좀 어울릴지, 또 어떤 분들은 영업점에 계시는 게 어울릴지를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업점에서 근무하면 대고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내성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분들이 영업점에 맞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발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자기 의사표현이 뚜렷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고, 목소리에도 뭔가 그런 설득력 있고 신뢰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영업점 업무를 잘한다고, 그리고 뭐 평판도 좋게 쌓이기 마련이고요. 그에 반면에 본점 업무랑 영업점 업무는 정말 다릅니다. 다른 회사라고 봐도 보셔도 되세요. 제가 이제 본점에서 근무하고는 있지만 은행원이라는 생각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 있지만은 이렇게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다 보면 은행 일과는 관련이 있지만 거의 없는 부서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사의 업무는 오피스 업무에 가깝다, 사무직 업무에 가깝다, 영업하고는 좀 거리가 멀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성향은 무엇보다 오피스 업무함에 있어서 페이퍼워커라던가 그런 이제 컴퓨터 업무를 잘하면 인정받기 쉽고요. 꼼꼼하고 그리고 보고하는 데 있어서 보고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좀 깔끔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자기 생각과 그런 일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본점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직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과 이런 팀워크, 많은 팀원들과 팀장님과 다른 부서 팀원들과 근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팀워크,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저희 김대리님은 본인은 그 본점과 지점 중에
어느 쪽에 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쪽에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제 영업점에서 4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본점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6개월 있으면서 한 2개월까지는 정말 너무 안 맞았어요. 왜냐면은 이 본점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안에서 좀 수직적인 관계가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어서 영업점에 다시 가고 싶다라는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업무에 적응하다 보니까 본점에서도 뭔가 인정받을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영업하는 것보단 이런 이제 본점 업무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성격이 워낙 좀 꼼꼼한 편이고 섬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뭔가 그런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잘 견딜 수 있을 분이라면 본점 그런 업무 스타일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남자분들이라면 군대를 갔다 왔을 텐데 제가 군대에서도 좀 외곽이나 전방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높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그 장교분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직급이 낮은 부상한 분들이랑 함께 몸을 쓰는 일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사단이나 본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높은 분들도 많고 수직적인 그 조직 안에서 머리를 쓰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약간 외곽 쪽에 있으면 몸이 힘들다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감이 있는데 그런 식의 느낌과 비슷하다고 남자분들은 생각하셔도 될까요? 일단 뭐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갔던 남자분들은 뭐 크게 공감하겠지만 굉장히 비유를 잘 해주셨어요. 일단 영업점에 있으면은 인원이 되게 적습니다.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지점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될 텐데 굉장히 그러면 지점 실적만 좋다면은 굉장히 가족적이고 화목하고 그리고 뭐 분위기 좋은 지점은 워크숍도 뭐 가고 그 반면에 본점은 전혀 그런 생활이 없어요. 좀 가족 같기보다는 정말 위계 질서가 너무 뚜렷합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게 있고 그리고 되게 예의도 발라야 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보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되고 군 생활도 난 잘했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런 위계 질서, 수직적인 위계 질서에 정말 잘 적응할 수 있고 잘 비맞추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보면 이제 본점을 가고 싶어하는 취업 준비생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뭐 본점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자산과 관련된 자산 수탁 업무를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점을 누구나 이제는 은행에 근무하면 영업점이 줄어들면서 은행원들을 점점 조금 뽑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점에 한 번 들어갔다 올 확률이 원래는 1000명 중에 한 명 들어갔다면 이제는 500명 중에 한 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일들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 들어갈 때 내가 김대리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꼼꼼하고 업무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위치 정도가 된 다음에 들어가야 그 수직적인 조직 내에서 찍히지 않고 내가 나의 네임밸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와야 아니면 그 안에서 알리면서 쌓아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 때 가면 실수 투성이가 될 수 있으니 꼭 무조건적으로 초반에 나는 본점에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은행을 돌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 내가 뭔가 이제는 은행 돌아가는 것들을 알아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고 이제는 조직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 라고 생각하실 때 들어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근무하는데 찍히면 영업점은 윗사람이 몇 명 안 돼서 찍혀도 타격이 덜 하겠지만 본점 들어가서 찍히면 소문이 금방 나고 본인의 앞길에 지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들어가는 타이밍 꼭 들어가겠다 어디로 들어가겠다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들어가는 타이밍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김대리님도 처음부터 들어갔다면 힘들어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지금 지점 생활을 경험하고 들어가서 비교를 해보니까 비로소 지점 근무해보고 본점 근무해보니까 아, 나는 본점과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작정 나는 본점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타이밍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리스크나 자금 기타 등등 분야별 직군별 채용을 하는 곳들은 바로 본점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은 대부분의 은행들 그리고 많은 직군들이 영업점을 거쳐서 본부나 기타 IT 부서로 발령을 받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 부분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행을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커리어를 준비하시면서 무조건 본점 가겠다. 만이 아니라 본점을 갈 거면 어떤 부서를 갈 건지 그리고 그 부서를 가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은행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적정 타이밍을 맞춰서 지원해라. 이제 많은 은행들이 공모를 하면서 본점에 가는 걸 단순히 그냥 뺑뺑이를 돌려서 가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하셨나요? 네, 공모해서 그래요. 나왔습니다. 들어가서도 또 면접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염두를 하시고 계시다가 적정 시기에 공모를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본점, 지점 차이를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영업점이 맞으시는 분들은 영업점에 계시면 더 훨씬 진급이 빨라요. 진급도 빠르고 승진도 빠르고 영업 잘하시면 그럼 고과를 더잘 받으세요. 이건 좀 많이들 좀 오해하시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되려 본점에 있는 직원보다 영업점에 있는 직원이 승진을 더 잘합니다. 물론 본점에 더잘 나가시는 분들은 또 예외일 수 있지만 영업점이 확률적으로 더 승진을 잘해요. 그 이유는 뭐 은행은 이익을 영업점에서 많이 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는 직원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 맞는다 하시면 영업점에 있고 만약에 욕심이 나서 본점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많은 다양한 루트가 있고 기회가 있고 그리고 또 선배들이 또 이렇게 잘 챙겨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본점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뭐 웬만해서는 다 본점 뭐 공모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막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